촬영하시면서도 구류를 당하신 적이 있다고 무슨 하는데. 무슨 광고에 또 구류를? 어? 마음을 시원하게. 어. 거칠은 불. 어, 이거 알죠, 이건? 거칠은 불. 어, 이거 알죠, 이건? 유명한 그잖아요. 달려가자. 그게 오빠가. 저게 박수진 씨예요? 아, 뒷부분이 나구나. 어? 저걸 누가 아니, 이거. 아니, 저. 아, 이걸 뭐하러 지워요? 이거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네. 아, 이거는 저처럼 지울 게 아니라 약간 띄워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박수진 씨라고? 이거 진짜 화제가 됐던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해 광고 대상 받은 맞아요, 맞아요. 네. 작품인데, 제가 이제. 아, 저기 박수진. 저 당시에. 가족이라는 영화를 찍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조폭 두목이어서 네. 수염도 길고 이제 막 머리도 길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지친 샐러리맨을 표현해야 되는데. 아, 근데 제대로인데? 예, 뒷모습은 제대로죠. 네. 지친 모습 제대로였는데 이제 앞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는 씬이 있었어요. 근데 그 광고주가 보더니 저게 조폭이지 어디 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감독님이 웰컴 투 동막골 했던 아. 박광영 감독님. 아. 그래서 그 감독님이 아, 안 된다. 이분 자르면 안 된다. 아. 그래서 그럼 뒷모습이라도 쓰겠다. 저 연기가. 아, 야, 진짜 고맙네. 연기가. 그 감독님이 고마워. 네. 그래서 저는 뭐 아쉬울 게 없는 게 돈은 똑같이 받았습니다. 아. 뒤통수로 돈을 제일 많이 받은 거죠. 아. 아, 근데 저게 박희순 씨 줄은 예. 아니 전국에서 아, 처음 알았을 걸 진짜. 진짜로.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야, 이걸 누가 합니까? 되게 반갑네요, 진짜. 광대가 딱 박희순이 맞네요. 예, 예. 이 부분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저처럼 막 지울 게 아니라 더 막 이렇게. 이건 띄워야. 네. 이거는 모습이 보여주시라고. 네. 놀랍다. 삐리빠빠 흑역사였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아, 나르샤. 삐리빠빠는 그 나르샤 씨의 삐리빠빠. 삐리빠빠, 삐리빠빠 그거 얘기. 흑역사가 아닌데. 되게 앞서간 그 뮤직비디오. 뭐예요, 이게? 예. 아, 거기 뮤비에 났구나. 아, 진짜? 아, 맞아. 기억나. 어디, 뭔데? 나르샤 뮤비에 나왔어요. 어디 나왔어? 아, 보세요. 많이 나와요. 어머! 어? 보세요. 많이 나와요. 어머! 어? 저기. 우와. 근데 저기 왜? 저기 왜 나오신 거예요? 저기 뭐야, 갑자기. 와우, 역시 칼슘아. 와. 와. 뭘 표현한 건가? 갑자기 저 사기탈이라고 해, 저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집의 외환이라는 작품에 네. 그 감독님이 뮤직비디오를 많이 찍었어요. 황수사 감독님. 근데 그분이 이제, 나르샤 뮤직비디오를 찍는다고 제주도로 오라. 그래서 믿고 좋아하는 감독님과 갔죠. 갑자기. 잘 찍었어요. 잘 찍고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여기서 벗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뭐 푸시업이라도 했을 텐데. 하고 갔을 텐데. 아이고, 몸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안 좋아요. 그랬더니 여기까지만 쓰겠다고. 그럼 배를 안. 그래서 자신있게 벗었는데 여기까지 썼더라고. 아, 이거 내가 나올 때마다 불안해하는 표정이 보여요. 아, 제 당시에도 배가 없었어요. 몸이, 아, 네. 몸이 좋으신 거예요. 아니, 네. 네. 아, 기순 씨가 상대에서 네. 얼굴 쪽으로 네. 저기만 찍겠다고 하니까. 저 왜 괴로워하는지도 모르고 괴로워했어요. 실례지만 네. 항상 무슨 역할이 있잖아요. 네, 네. 어떤 역할이신 거예요? 그걸 제가 모르겠다니까. 그냥 상의를 벗는 역할. 여기서 아저씨가 상의를 벗는 역할. 아니, 그러니까 약간 추상적인 건데, 아. 이제 뮤직비디오니까 약간 추상적으로 뭐 이렇게 쫓고 쫓기는 그런 거였는데. 낚였네요. 예, 예. 자, 일단 저희가 네. 이거 좀 지워드릴게요, 박희순 씨 거. 예. 자, 지워드립니다. 레비오사.